토스트 상상 그 이상엽과 함께할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씨의 동생. 미주 씨가 속해 있는 그룹 러블리즈입니다. 아, 요즘은 근데 저보다는 한혜 씨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지금 한혜 씨와 썸을 좀 타고 있어서.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게 헷갈리는데. 헷갈린다고? 따로 연락은 하십니까? 문자는 해봤어. 보내기만 한대요, 보내기만. 서로. 아직 안 읽었어. 오진 않았구나, 아직. 한 달 동안 아직 안 읽었고. 깎는 편지에요? 감상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미주 이행시 가능합니까? 자, 미주 이행시 갑니다. 미! 미주야. 주! 주말에 보자. 오! 주말에 보자. 오! 이거 진 아니야? 야, 저런 봐. 대박이다. 아니 뭐 미주 양을 지키기 위한 오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 네, 유재석 형, 하하 형, 저. 아. 일단 그 산을 넘어야 돼요. 미키리라고 모임이에요. 미키리. 미키리. 미주를 지키리. 네네네. 미키리. 네. 미키리. 미키리라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아유 쉽지 않다. 너무 큰 산들인데. 러블리즈 대결곡은 2020년. 어렵겠다. 미니 7집 앨범의 7집? 수록곡 이야기꽃입니다. 와 모르겠어. 적어주세요. 아 그때 이 소문이 맞네요. 그때 멤버 한 분이 바쁘셔가지고 전화 녹음으로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거든요. 예예. 예. 음성 사서함으로. 아 어렵다. 자 주거니 박거니가 나왔습니다. 저요. 저 진짜. 처음에. 갑니다. 진짜. 저도 진짜 이번에. 아, 저도 진짜. 신도엽 씨 바스부터 오픈합니다. 바스 한번. 이렇게 안 들리는 거. 오픈! 바스 한번. 이렇게 안 들리는 거. 오픈! 이렇게까지 안 들릴 거야? 어? 어우, 나는 역대급으로 안 들리던데? 골드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듣고 있거든요. 오. 넉살, 오픈! 어, 예스. 아니야. 전화 소리예요? 예? 네모난 강으로 가득 채우고. 네모난 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아니에요. 네모난 방을 너로 가득 채우고. 아~ 그렇지. 근데 아니 근데 뭐 먹지 못해. 아니 여기 죄송한데 형님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봐야 돼. 빨리. 자 빨리 봐야 돼요. 병은 바스판. 오픈. 빨리 봐야 돼. 빨리. 자 빨리 봐야 돼요. 아 빨리 봤었어야 되네. 저 죄송한데 뭐 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의 따다다 없는 뭐 많은. 그 아니 앞전 바스에도 아니 앞. 점 바스에도 쑥 하나 적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저도 앞에 막 밤이야 밤 뭐 이런 식으로 들었고 뒤에 사랑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멋대로도 있었어요. 오, 제멋대로. 그러면은 사랑 제멋대로 가운데는 미주가 들어가나요? 미주가 제멋대로. 자 미키리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진짜 뭐 없어요. 자 상엽 씨 파스반 오픈. 내 모든 방을 다 너로 채우고. 둘 중에 하나 강입니까 방입니까 선택. 강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강을 지우고 밤을 넣는다. 강을 지우고. 강. 4대강. 자, 4대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너로 채우고. 전 이거. 저는 이게 글씨 쓰는 게 늘어가지고 쓰다가 뒤를 다 못 들어요. 5대양, 6대주. 저. 많이 뒤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포기를 합니다. 아, 뭐 들은 게 없는데.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놓지 않을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엔딩. 저 아무것도 별거 없는데. 엔딩입니다. 파스. 오픈! 저도 뭐 없어요. 불러볼게요. 부르기도 애매한데 뭐 까먹었어요. 형도 하도 오래돼서. 뭐였지? 따라와. 지금 딱. 지금. 아, 좋습니다. 어, 저 밑에 한해 미주를. 그거 왜 검색을 했어? 안 보이게. 아 그래요? 한해 미주. 낙서금지 뭐야? 낙서금지. 어 뭐야? 어 뭐야? 한해 미주.
미주만. 드럼이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미주를 지켜냅니다. 아, 미주를 지켜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미주를 지키는 거군요. 좋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원샷! 오픈! 와! 지금 확이 맞아? 탱구가 차지를 합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아, 이렇게 되면은 잠시만요. 아,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 탱구가 꼴등존에서 탈출을 하고 단독 8위로 올라갑니다. 야. 안에 못 들어서 지금 속상한 거예요. 한동안 꼴찌 하실 것 같다. 제가 밑에 전쟁이야 진짜. 신동엽 씨가 지금 상당히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탱구가 치고 올라가고 역전을 합니다. 탱구의 바스를 오픈합니다. 요것만큼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들었다. 저희 두 차례 되는 거 앞에 아니야? 첫째 줄 마지막에 아니야로 끝난 다음에 뒤에 줄에서 이제 본 목소리가 나와서 했던 거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어, 그건 같아. 아니야가 있어. 지금까지. 아, 다시 듣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시 듣기 편안하게 다시, 들으시면 되죠. 다시 듣기가 남았어. 다시 듣기. 자, 전화 쪽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선 전화를 많이 사용했던 우리 병은 씨나 예, 우리 신동 씨가 좀 많이 좀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 다시 듣기입니다. 상엽 씨와 병은 씨가 이 부분 내가 한번 꼭 들어보겠다는 곳 있습니까? 숙제. 세 번째 줄 해주시면. 세 번째 줄 해주면 너무 좋죠.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위주로 한번. 네, 세 번째 줄이요. 그러면 세 번째 전화 음성을 들어주세요. 세 번째 전화 음성만 딱 맡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모난 방 다음에. 네. 다시 듣기. 듣자, 쓰자, 먹자, 은자. 됐습니다. 무조건 적어야 돼요.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영 씨, 탱구 씨 거 보지 마시고. 예, 스스로. 자꾸 쳐봐요. 여기에 지금 탱구가 쓴 거에 맞춰보는 거예요. 제가 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이것만큼 들었다.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몇 개 들었어요. 넉살. 아니아가 처음에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아가 처음에 나왔어. 그리고 뒤에도 못 들었고, 그리고 네모난 방을. 맞아. 맞아. 방을 너로. 자,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엽 오픈. 자, 숙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됐다, 됐어. 오늘 나 좀 애써 참고 있어 사랑을. 맞아요. 오, 맞는 것 같아. 내가 원하던 게 숙제를 지금 해냅니다. 병훈 씨 갑니다. 오픈. 병훈 씨 다시 오픈. 어휴, 아까 거 아니에요? 오픈. 이겁니까? 다정하게. 다정하게가 들렸는데 저는. 저 뭐 조금 듣긴 들었는데 제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픈. 저 이렇게 들었거든요. 서랍에 같은 걸 들었어요. 서랍을, 서랍은, 서랍에. 서랍. 키가 정확히 들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왜 그냥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지른다가 있었거든요. 누구 거였지? 그러니까 네모난 방을 너로 가득 채우고 참고 있던 서랍 정리를 제멋대로 어지른다라던가. 아, 그러니까 헤어진 다음에
아직 정리가 안 된. 예, 정리가 안 된. 심결이 없죠. 그러니까 어지른다. 헤어졌는데도 예전의 기억의 서랍을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나 혼자 뭐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를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어지르고. 가사가 좀 굉장히. 작사가가 누구예요? 가사가 시적이죠. 아니 러블리즈 가사가 누구예요? 작사가가 누구예요? 러블리즈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맞아요. 러블리즈 가사가 첫 번째 줄. 잠깐만. 첫 번째 줄에 갑니다. 상엽 씨. 미주 양이 보고 있습니다. 불러 주세요. 아니야 지금 나의 맘에 네모난 방을 너로 가득 채우고 애써 닫고 있던 서랍을 어 신난다 제멋대로 어지른다 내 줄이 여기 다 똑같아 라이트 느낌이야 어지른다 어지른다 너무 좋고요 자 결과 보여주셨어 자 과연 결과는 결과는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세 오늘? 아니, 업체가 어디예요? 바꾼 데가? 천연가스로 나갑니다. 천연가스. 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 이렇게 해서 전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전띠. 갈라쇼.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쇼. 어? 아직은이 아니네. 나의 마음은. 마음이다, 마음. 아직인가 보다. 나의 마음은 마음에. 마음에. 자, 띄어쓰기가 영양가가 있습니다, 지금. 병은 씨, 첫 번째 1, 2번 두 글자입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닫고보다는 참겨있던. 그러니까 잠겨있던 아니야, 혹시? 잠겨있던. 잠겨주는 발음 났어. 애써 닫고 애써 잠겨. 오. 으쌰으쌰 해줄 사람 없어. 애써. 으쌰으쌰 해야지. 으쌰으쌰. 애써 잠겨있던 아니면 잠궈놨던 뭐 이렇게. 그럼 잠궈놨던. 어? 잠궈놨던. 서랍 애는 다른 사람도 들었어? 애는 확실해. 애는. 서랍 을이 아니야? 서랍 을로 들렸는데. 어 너무 애는 확실했는데 진짜. 확실해요? 네. 에요? 네. 에. 이런. 근데 말이 안 돼. 근데 저는 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애인데? 을 들었는데? 아, 애써 잠궈놨던 서랍을 잠궈놨던 제멋대로 어지른다. 이러면 말이 그게 말이 되지. 애 발음으로 을 할 수 있어요? 형이 해줘봐. 애 발음으로 을 하라고? 예, 시작. 애써 닫고 이 서랍을. 되네. 서랍을. 어, 애매하다. 서랍을. 되네. 애 발음에 을을 할 수가 있네요. 애써 닫고 있던 서랍을. 오, 되네요, 상엽 씨도. 오, 되네요? 되네요. 아니 아직 나의 마음 네모난 방을 너로 가득 채우고 애써 잠궈놨던 서랍을 제멋대로 어지른다 앞에 보세요 더 가까이 자 더 가까이 진짜? 더 가까이 자 더 가까이 정답인가? 참의 폭발 결과 참의 격파 3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 1 출발 아유 아유 실패 되게 좋다 실패입니다 실패가 됐고요 우리 햇님 양은 절반의 토스트를 드셔주시고 네 개의 힌트판을 오픈합니다 초성 한 글자 초성 한 초성? 글자 아니면 한 글자 초성 시원하게 봐요 1번 한 글자 아니면 1, 2번 초성 초성 예 한 글자 저는 1번 한 글자 아니면 1, 3 초성 한 글자를 봐야 되네 한 글자도 나도 초반 한 글자가 어떨지 1번 한 글자 1번 한 글자 1번 한 글자 시원하게 그래 안 풀리는 거 보고 가자 한 글자 1번 한 글자 10명의 출연자 중에 한 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건 인간의 귀로 못 듣는 거예요 1번 한 글자 어떤 단어가 나올지 밤인가 밤? 밤? 오픈! 밤이에요 오! 어, 뭐야? 오픈! 밤이에요 오! 어, 뭐야? 밤이에요 오! 어, 뭐야? 내가 아까 밤이야 밤 이거 왜 김을 빼 아. 저거 나오기 전에 아니 나도 맞추고 싶어서 그랬지 아니 나도 맞추고 싶어서 그랬지 아니 밤을 언제 썼어? 아니 밤을 언제 썼어? 밤을 아까 썼어 처음부터 제일 처음 봤을 때 밤을 썼어 진짜? 밤을 썼어 이건 제일 처음 봤을 때 밤을 썼어 썼어 절대 아닐 줄 알았지 밤? 밤이야 밤? 밤이로 시작해 그 밤에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잖아 감성적이고 아, 내 마음은 밤에 내 마음은... 소주 한 잔 먹고 밤이 아직 밤이 다음 밤이 아직 밤이 아직 밤이 아직 난 밤이 나는? 밤이 나는 밤이 나지
밤이 낫지. 밤이 낫죠? 낮보다 밤이 낫지. 밤이 낫죠? 어, 밤이 낫죠? 밤이 낫지. 밤이 낫죠? 이런 낮보다 밤이 낫지. 밤이 낫죠? 밤이 낫죠? 오면 키! 여러분, 키! 여러분, 키! 잡았어? 자, 우리의 희망, 키! 제가 들을 때 밤이 오는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러블리즈는 항상 가사를 뭔가 이렇게 꼬아요. 뭔가 비유를 많이 하고 차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는은 너무 간단한 것 같다는 거죠. 러블리즈가 이렇게 함축해서 부르기에는. 근데 탱구가 나는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비슷한 거는 그러면서 시적인 거는 제 거. 오픈! 밤이 없는 밖에 없어요. 밤이 없는 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밤이에요, 그치? 쟤 뭔 소리야? 밤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오프 시켜주고 자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걸 뜻하는데 내 마음은 밤이 없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 지금 계속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밤낮 없다. 그러니까 쉬질 않는다. 쉬질 않는다. 밤이 안 오는 거. 밤이 오면 얘가 좀 고요해져야 되는데. 대단하네. 대단해. 왔네. 밤이 없는 거. 야 열쇠. 난 놈이야. 열쇠. 야 역시 열쇠. 역시 봤어요 열쇠. 열쇠 돌이 저거 밤이 없는 나의 마음은. 야 느낌 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그냥 아니면은 단순하게 오는 아니야 오는? 오는. 이 말은 조금 안 되지만 그냥 밤이 찾아온 거야. 새벽 감성된다는 얘기잖아. 밤이 와가지고 그때 그냥 나의 마음을 단순하게 설명한 거죠. 저 녀석 또 시작이네. 또 한 판 뒤집기에 그냥 주목돼가지고. 밤은 혼자 적었어요. 밤이. 아 밤. 아 맞네. 한해 일어나주시죠. 네? 출발합니다. 이제 밤이 네모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시간이 권하는. 없으니까 뭐 했다가 딱 틀리면 바로 가서 그것만 고쳐서 딱 바로 해보자고요. 그래. 그거 말고는 틀릴 게 없어.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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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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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업하고 5가 나오면 네가 저 난리 나면 되니까 네. 그게 나. 자, 어떻게 갑니까? 업으로 가겠습니다. 아, 업으로 가요? 네. 불러 주세요. 밤이 없는 나의 마음은 네모난 방을 너로 가득 채우고 진심으로 부릅니다. 애써 잠궈놨던 서랍을 제멋대로 어지른다. 오, 소리가. 미주 양이 보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정성껏 불렀습니다. 열창을 하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업이냐, 오냐. 오냐, 업이냐.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오면 대박인데, 이거 근데 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설마, 설마! 열쇠! 열정 좋았어. 아, 열쇠가 해냅니다. 느낌이.